자, 우리 정 씨, 나는 장남자 손은, 자, 사주로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게 네. 있어야 돼요. 네. 머리는 좋아. 네. 머리가 나쁘진 않아. 네. 어? 머리가 좋은데, 머리가 좋은 만큼 출세를 못했어요. 네. 어? 맞아요. 그 머리는 어디다 쓰려고 출세 길이 있는데도 다 마다하고 그래? 제가 출세하면 좋죠. 근데 복잡한 데는 가기가 좀, 싫어서? 네, 그게 좀 이리저리 좀 치는 걸 많이 안 좋아해요. 제 성격이. 그래서 뭐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러지? 네. 이렇게 머리가 좋고 출세를 하고 할수 있는 사주야.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성격적인 거나 성향적인 게 네. 그냥 내 위주. 네, 맞아요. 내 위주. 응? 네. 내 위주로 돌아가고, 네. 내가 어떤 그 구심점이 돼야 되고, 본인이 스스로. 네, 응?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일에 상관하고 싶지도 않고,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하기도 싫고, 어떤 머리가 좋아서 내가 기업을 들어가서 있든지 뭘 하다 보면 섞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본인한테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인간관계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나쁘진 않지만 본인의 성격적인 거야. 내 고집이 너무 강해. 네, 내 맞아요. 주장이 너무 강해.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말한 대로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어떤 기업을 들어가고 출세를 하고 할수 있는데 본인이 내려앉은 격이야. 그럼 본인이 스스로를 꺾은 거예요. 본인이 꺾은 거 누구 탓할 게못 된다고. 그런 사주. 그래서 직장에는 지금 있는다 그래도 이 직장에서 본인이 평생 간다 소리가 왜안 나오니?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게또 따로 있고 하니까 평생 직장으로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렇죠. 평생 여기서 그냥 내가 편하려고 그래서 이 직장에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이 직장에서 지금 평생 간다 소리는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한다든지, 내가 체리에서 한다든지.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그래. 근데 그게 아직은 시기가 안 됐어. 마흔 하나가 돼야 돼. 41. 본인이 마흔 하나, 마흔 하나에서 43, 요 무렵이 되면 내가 나와서 해야 된다. 나온다. 이제 빨리 이제 그 안에 본인이 어떤, 본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획을 져서 이렇게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굳이 막 이걸 넘어가고, 점핑하고 네, 이런 마음이 건너뛰는 거 없어. 싫어해요. 그런 마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차근차근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는 대로 맞아요. 그냥 하나 올라가고 오시고, 하나 올라가고 오시고, 하나 올라가고 오시고, 이러지. 하나 올라갔어. 두개 올라갈 수 있어. 난 싫어요. 본인이 다 잘라내는 거야. 본인이 나를 어떻게 보면 갉아먹는 거지. 내가 그렇죠. 정말 잘 살고, 내가 내 인물대로 살수 있는데, 본인이 그걸 너무 어떻게 보면은 고집도 세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야. 편한 대로만 가려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내 사주가 마흔 이후가 되면 어떤 전환점이 오고 어떤 계기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움직이시라는 거지. 그죠? 인연법도 마찬가지야. 나이가 먹었는데 장가를 못 갔어. 장가를 못간 거는 왜못 가? 본인 자체가 누구를 만나서, 예를 들어서 누구 비율을 맞춰준다든지, 뭐, 누구 기분을 맞춰준다든지, 이걸 못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만나면 시간도 허비해야 되지. 뭐, 또 여자를 만나면 또 이렇게 또 맞춰줘야 되지. 뭐 이런 게 본인이 익숙하지를 않은 거예요. 본인 스스로한테. 그래서 어찌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어찌 보면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도 나와. 결혼을 못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고. 결혼 안 하실 거야? 해야죠. 해야죠.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결혼하겠어? 그런 생각 갖고. 본인이 딱 내가 뭔가 지금 생활에서 이탈을 해서 내가 내 사업을 하고 내가 뭐, 내가 혼자 할수 있는 일을 하고 그런 시점이 오잖아. 그리고 그게 안정이 되면 그때서 여자를 본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맞아요. 그때서. 지금은 내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여자를 만날 자신도 없고, 그쵸? 아직 때가 아니라 생각해요. 그렇죠. 이렇게 그게 안정이 돼야 본인이 어떤 여자를 만나도 배우자로 생각하고 만남을 갖고 이래진다는 거죠. 그냥 연애만 하려고 하는 거는 본인이 안 한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시점이 아까 말했죠. 마흔 넘어서. 그렇죠. 40부터 네. 시작해서 네. 41, 43, 요때. 네. 응? 네. 요때 돼서 그런 어떤 계기가 오고 전환점이 온다. 네. 그리고 본인은 원체 계획을 아주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놓는 게 있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도 본인의 머리가 있잖아. 네. 본인 머리에 든 게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40 이후에 하는 사업이 실패를 한다거나 이러는 거는 없어요. 네. 없어. 대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네. 본인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장하고 키울 수 있다라는 건 아셔야 돼. 네. 근데 지금은 남의 집에 이제 월급을 받고 이러는 이제 그런 위치라 하면 이제 나중에 내 사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본인이 이때까지 나를 눌러놓고 했던 것들이 거기서 터질 거라는 거죠. 네. 욕심이 생기고 미루고 나가려고 그러고 한다는 거죠. 네. 되게 이기적이야. 남의 집에 저기 월급 받는다고 네. 그러고 좀 그런 게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네. 라는 거야.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약간 뭐라 해야지? 예지몽도 좀 많이 꾸고 또 아버지한테 좀 약간 아버지가 예전에 절에서 생활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절 나오고 어머니 만나고 결혼하고 다음에 저 이제 나오고 이제 했는데 그것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이제 나이 좀 먹고 나서부터 이제 막 헛게 보이고 헛게 어떤 게 보여? 뭐라 해야 되지? 귀신? 네 귀신이죠. 귀신이 어떻게 보여? 어떻게 생겼어? 귀신이 지금은 안 보이는데 제가 한참 이제 피크가 여기 전 집에 있을 때예요. 지금 살기 전 그 집에 있을 때 거의 한 5, 6년을 같은 꿈만 꿨어요. 거의 맨날 쫓기는 꿈. 쫓기는 꿈 꾸다가 잡혔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잡혀갖고 그때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기 시작해갖고서 귀신이 어떻게 보이냐고. 머리 풀어채고 뭐 하고 그냥 소복 입고 그 귀신으로 보이냐고. 그 귀신이 아니라 다 봤는데 이제 가위 눌려서 눈을 떴죠. 근데 얼굴이 다 녹아있었어요. 거의 녹아있고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제 허리를 이제 기역자로 꺾어서 저를 이제 쳐다보고. 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화가 나서 싸웠죠. 어떻게 보면 꿈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이겼더니 이제 제 방문 이제 거기서 이제 방에서 나간 거죠. 방에 나가서 이제 부엌에서 계속 저를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동생도 제 방에서 한번 가위 눌렀다고 그러고 그때도 지금 집 이사했어? 그 집에서? 네 이사했죠. 안 보이지? 네 안 보이고 몇 달 전인가 꿈을 꿨는데 제가 이런 데인가? 네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스님도 있고 다른 여자분들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저한테 뭐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옷을. 그래서 옷을 받아갖고 입으려고 그러는데 위에는 입었어요. 위에는 입고 근데 바지를 입으려는데 바지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다가 말았죠. 입다 말고서 이거 안 맞아서 좀 못 입겠다. 그러니까 스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너한테는 삼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뭔 소리인가 하고서 그렇게 꿈을 깨긴 했는데 좀 꿈도 이상하고 그래갖고 그래서 그렇죠. 본인이 신인 줄 알고?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네. 그러다 헛소리다 생각하고서 전 집에서 귀신을 본 거는 그 집에 있는 지방형 귀신인 거고 네. 그게 이제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영이 좀 맑거나 네. 이러면 또 아니면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내가 조금 영이 좀 맑거나 네. 아니면 내가 기운자가 약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라는 네. 거야.
그러다 보면 그게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 기운자가 약해서 보이는 건 아니고 네. 그 집에 있는 어떤 것들인데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영이 조금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보게 되고 그 집에 있기 때문에 보인 거고 그래서 이사를 네. 나와서는 안 보인 거고 그 집에서. 안 보이는데 가끔 보이긴 해 가끔 보이긴 하는데 집에서? 집에서는 한번 엄마 같은 걸 봤죠 자고서 이제 눈 떴는데 엄마가 이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빤히 쳐다보고 있길래 그래서 엄마 왜 나왔어 그러다가 그러고서 이제 눈 감고 자려다가 이제 오줌마려서 이제 5초도 안 됐죠 5초도 안 돼서 눈을 떠서 이제 밖에 나갔는데 엄마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턱까지 본 거지 네 그때 네 그리고 또 제가 누구 돌아가시면 뭐라고 해야 되지? 돌아가실 거를 먼저 알아? 아니 돌아가실 거를 약간 그거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사람들 이제 화장하잖아요 그런 데를 이제 못 따라가요 따라가면 이제 이상하게 또 붙어서 온 느낌이 확 나요 느낌도 좀 나고 좀 약간 이상해요 자 내가 얘기를 해줄게 네. 지금 본인은 어떻게 보면 자 영이 막다고도 했는데 네. 또 기운자가 약해서 네. 그럴 수 있다 하는데 본인은 기운자도 약한 것도 아니고 영은 네. 조금 있어 네. 있지만 어찌 보면 이 심지가 본인은 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강하고 내 주관대로 해야 되고 네. 내 고집대로 해야 되고 해 네. 하지만 어찌 보면 좀 그런 쪽으로 약한 거예요 그런 쪽으로 약한 것뿐이야 네. 본인이 사주팔자가 우리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스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네. 어? 네. 아니야 무시해 네. 보일 수 있어 꼭 무당만 보고 어떤 영적인 거를 경험하고 하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고 네. 보일 수 있어 근데 무시하라는 거지 그리고 자꾸 그런 걸 보게 되면 헛것을 보게 돼 네. 동일한 엄마 아버지 다 살아 계시잖아 네. 그렇죠? 엄마가 여기 있는데 잠깐 엄마 모습을 보고 한 거는 그치? 네. 그건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자꾸 그런 거를 접하다 보면 그게 헛것이라는 거야 네. 헛것 네. 순간에 헛것. 지나가는 어떤 것들 네. 그런 것들이고 본인이 장례식장을 가든 어떤 데 그런 데 안 좋은 데를 갔을 때 꼭 나한테 따라 붙는 것 같다 네. 그 느낌이잖아 그죠? 그렇죠 느낌이죠. 근데 느낌이잖아. 느낌이 뭔가 있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느낌이잖아. 느낌이 자꾸 내가 뭐가 따라올 것 같아. 뭐가 붙는 것 같아. 뭐 이러면 느낌이 자꾸 그런 느낌이 되면 네. 생각대로 그러겠지. 나한테 뭐가 오지도 않았는데도 온 것 같아. 그러면 더 약해지잖아 본인이. 네. 약해지면 약해진 사이로 그런단 말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뭔 귀신이 들어와 있고 그런 건 아니야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 내가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오지 않는다. 라고 마음 본인 무당을 하면 할 거냐고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럼 그런 생각 자체도 하지 말고 접지 네. 말아라 그거를 접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게 내가 있으면 내가 이쪽으로 가면 약해진다 그럼 피해 가면 되지 안 가면 되잖아 네 그렇죠 어? 그럼 가지 마세요 네. 그런 데를 가지 마시고 뭐를 해서 헛것을 봤으면 뭔가 뭔지 뭐지? 하고 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야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본인이 막 그런 귀신한테 시달려서 피골이 상접하고 뭔가 불안하고 지금 그런 게 아니다고 네. 그냥 내 눈에 보였으니까 보인 거고 어? 네. 그런 거야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은 심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야 본인이 그렇죠. 막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네. 이게 뭐지? 막 이런 것처럼 네. 그 불법하고 신법하고는 분명히 틀려요. 네. 아버지가 그런 쪽에 계셔서 있다고 해서 본인한테 그런 불법이 내려오는 게 아니야. 내가 볼 땐 네. 지금. 그건 아니다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법이 됐든 아버지가 신법으로 내려와도 불법으로 갔다라 가면 네. 신의 신출이라는 건 있겠죠. 네. 신의 신출이라는 건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본인은 아니에요. 네. 네.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내가 봤을 때는 귀신이 본인한테 안 보인다고. 네. 응? 오케이. 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단지 머리도 좋고 영도 맑고 이러다 보니까 네. 한 번씩 이런 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인다든지 네. 어떤 모습이 보인다든지 헛것이 보이고 가위가 눌리고 이러는 거야. 가위가 네. 눌렸을 때는 가위가 눌리면은 또 방향을 바꿔서 자든지 이렇게 해서
안 봐야지. 네. 그 귀신을 왜 봐? 왜 보고 앉았어? 네. 그죠? 네. 어, 그렇게 하시면 돼. 또 물어볼 거. 물어볼 거예요? 아, 물어볼 건 이제 단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궁금한 거는. 네. 가장 궁금했던 게 그 귀신 보이는 거였어? 그렇죠. 보이고 이제 들리고 그런 거. 네. 들리는 건 뭐라 그래? 그게 귀신이지 신이 아니야. 네. 들린 거는 못 알아듣죠. 저는 하도 빨리 말해갖고 못 알아들어요. 아 맞다. 이거 한번 본 적 있어요. 친구 따라가 친구 따라 이제 놀러 갔다가 자동차에서 한번 본 적 있어요. 보고서 그때 이제 친구네랑 친구 여동생이랑 저 이렇게 놀러 가서 했는데 밖에 이제 여기 보면 큰 유리 있잖아요. 테라스 그런 것처럼 이제 있는데 사람이 엄청 커요. 목은 안 보이고 이제 덩치만 보이는데 그러고서 이제 가위 눌리고서 며칠 있다가 이제 그 여동생이 이제 죽었죠. 그리고 또 친구한테 또 말해주기도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말은 안 했는데 약간 그렇더라고요. 좀 뭐라고 하기가 친구한테 좀 미안했죠. 뭐 말했어도 갈 사람은 가는 거지. 뭐. 네. 이게 그만큼 본인이 조금 영적인 거예요. 네. 영이 맑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나 네. 이게 있어. 그치? 네.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은 건 왜 그러냐면 본인은 이 길을 가라 그래도 때려주게도 안 갈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은 거고 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으라는 거지. 네. 그 어떤 작용들 때문에 지금 본인이 막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거나 지금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 네. 어? 그냥 지금 장가를 못 가고 네. 내가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거 해서 그냥 가는 거지. 그냥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할 우리처럼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엄청난 이 풍파와 시련이 있어요. 네.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해. 나는 무당되기 전에 귀신을 이렇게 보지는 않았었어. 네. 그래서 그걸 본다고 해서 무당이 되고 그러는 건 아니야. 네. 단지 내가 이게 좀 이게 맑아. 네. 맑아서 그래.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버지 부리가 좀 있어서 그런 거지. 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예를 들어서 뭐를 봤어. 봤는데 내가 함부로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잖아. 네. 친구한테도 야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잖아. 네. 그쵸? 그럼 말해도 원망 듣고 안 해도 원망 듣고. 네. 아 맞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뭔 말을 하면 그게 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말을 함부로 안 내뱉고 그러거든요. 잘하는 거야. 네.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랬어. 네, 맞아요. 이렇게 그 그냥 내가 영이 맞고 느낌이 다른 네. 사람보다 조금 높다라는 거지. 어떤 네. 예감, 직감이 높다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본인은 나한테 안 물어봐도 41, 43쯤이면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본인한테도 있을 거라는 거야. 네. 그 시기에는 내가 해야지 라는 거지. 네. 그 내 느낌으로 써. 네. 내 느낌대로 가. 네. 그러면 네. 알겠죠? 네. 일부러 아픈 걸 만들고 힘든 걸 만들지 마세요. 네. 알았지? 네. 남들보다 조금 수위가 높은 거야, 직감이. 네. 알겠죠? 네. 네.